호돌이 썰툰. 2개월 된 신혼이고요. 나이는 29살입니다. 남편이랑은 지인 소개로 만났고요. 평범한 커플처럼 알콩달콩 연애해서 결혼했네요. 문제는 어제입니다. 남편은 5시 퇴근이고 전 7시 30분 퇴근입니다. 항상 집 가면 남편은 씻고 저녁 차리고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. 정말 좋은 남편이죠. 저희 회사가 근태 관리가 심한 회사라서 아파도 웬만하면 퇴근 안 합니다. 여태까지 아파서 조퇴해 본 적도 없고요. 근데 어제는 아,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아파서 일도 못 하고 하루 종일 끙끙대고 있었네요. 남편도 많이 걱정했었고요. 저희 팀장님도 안쓰러웠는지 위에 잘 말할 테니까 그냥 가라고 해서 3시쯤에 퇴근했습니다. 퇴근하고 병원 가서 진료받고 약 받아가지고 5시 30분쯤에 집에 도착했네요. 남편한텐 이 시간이면 퇴근했겠거니 하고 따로 연락은 안 했어요. 집 가니까 남편은 씻고 있더라고요. 좀 쉬려고 안방으로 가려는 찰나에 화장실 앞에 털뭉탱이 같은 게 있길래 뭐지 싶어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가발입니다. 진짜 제 기분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. 이게 뭐지 싶고 덜덜 떨리고 마침 남편이 딱 나왔는데 절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. 빛나는 머리와 함께 어떻게 이 시간에 왔어? 하는데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. 연애할 때도 몰랐고 신혼여행 갔을 때도 몰랐어요.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. 남편은 저랑 동갑이에요. 이 나이에 정말 머리숱이 몇 가닥 없다는 것도 그렇지만 저를 속였다는 게 제일 화나요. 탈모라서 정말 정떨어지고 이런 걸 떠나서 어떻게 이걸 숨기고 결혼했을까 싶기도 하고 저는 머리숱 없는 건 싫어요. 정말 싫습니다.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부터 탈모인 줄 알았다면 연애도 안 했을 거예요. 제가 나쁜 년 같겠지만 그냥 숨긴 거 자체로 이젠 사람 자체도 못 믿겠고 남편은 울면서 말하려고 했다는데 모르겠습니다. 시아버지도 대머리인데 제 자식도 대머리이길 원치는 않아요. 이거 완전 사기 결혼이잖아요. 앞으로 저는 탈모랑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.